우리가 주변에 굉장한 보물이 있는데 눈을 크고 크게 뜨고 보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아마도 석유골 속에 문자 자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져 왔 일인데 근자에 와서 발견됐던 것은 우리가 뒤늦게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제 자연유산, 자연동굴에 국가에 지정되고 난 이후에 이런 역사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기록이 들어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이다 이렇게 단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알려진 자연동굴의 경우에 이런 오래도록 문자 기록이 등장하는 사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석류굴은 최초로 유일한 그런 동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앞으로 2-3년 동안에 자료 조사를 철저히 거치면서 더욱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서 전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